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코와 함께 살고 있는 덩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초코가 실밥을 풀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코가 눈치 못 채게 이 동장에 넣어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카라도 벗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초코를 카라에 집어 넣읍시다. 초코야, 병원 가자.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병원 가자. 자, 동물병원, 산민호 동물병원. 오늘은 실밥 풀러 왔습니다. 아우, 추워. 너무 춥다. 나와, 나와, 나와. 안녕하세요. 나와, 나와, 나와. 어이구, 눈 뭉치, 눈 뭉치, 눈 뭉치. 눈 뭉치, 눈 뭉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우, 드디어 고양이에게 자유가. 카라 계속 쉬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오늘은 드디어 실밥을 풀러. 실밥을 푸는 날입니다. 초코는 아직 카라를 하고 있고요. 병원에 오면은 초코가 겁을 먹어요. 여기 컴퓨터는 안 돼. 안 해. 잘하십니다. 저는 아이고, 싫어라. 제가 조립해가지고 쓰는데. 아이고. 얼마나 내가 원망스러웠을까. 뭐 그냥 저 아니 그때 좀 풀어주고 얘가 뜯어 먹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바늘 중에 하나를 뜯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아우 씨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자 계속 쳐한 그때부터 한 번도 안 풀었어요. 그냥 이대로 어떻게 너 그루밍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지? 그냥 그런 대로 오, 저렇게 미안해 힘들었겠다. 미안해 미안해 엄청 힘들었겠네. 어쩔 수 없어 널 위해서야 덧나는 거 없다 나. 떨어, 괜찮아, 괜찮아. 잘 먹어, 잘 먹어. 그쵸? 하루에 50g씩 꼬박꼬박 더잘 먹어요. 먹고. 더 먹으려고 하지 않아? 아니, 아니. 너무 떨고 있다. 카라를 씌우고 실밥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요. 식빵을 풀러왔어요. 겁먹었어. 아유. 여기서 그냥 할게요. 앉기만 하면 금방 풀릴까요? 그렇게 편하게 있는다고? 그렇게 안 했을 거지? 니털 색깔이랑 똑같아, 이 옷이랑. 그러네. 떨고 있어. 이렇게 오들오들 떨어. 떨고 있어. 너무 이게. 먼지가 쌓였네. 그렇게 안심한다. 무서워서 지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죠? 너 이렇게 떨어. 미안하게. 너무 얌전히 잤는데요? 얌전한 건가요? 엄청 얌전하죠? 대부분 날뛰는데 저걸 주워 먹어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보여주면 여러 번 물어보셨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복막 한 번만
만졌어. 잘하네. 에이, 그놈도 못하고 2주 동안. 아유, 고생했다. 네. 그놈도 못하고. 아유, 이거 얼마나 보기 싫을까. 납작업들이 있구나. 끝났어. 끝났어. 그래. 아이고, 고생했다. 끝났어. 끝났어. 그, 원래 사실은 중성화 하면 식용이 좀 더 당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시는 사료량보다 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예. 그때 체중을 딱 그 많이 주시지 않고 딱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따로 그런 거 없고 심사사상증이 지금 지나서 일정이 같이 진행해 드릴까요? 아니면 심장사상 구충은 네 따로 이제 금융회사 하셔도 네 그렇게 좀, 하셔도 괜찮아요. 날 좀 플레이밍 하려고.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좀.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세나 그리고 중성화하고 나서는 복막의 연속성 연구가 제일 중요한데. 어떤 거요? 복막의 연속성, 복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열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막 열심히 하면 뛰어다니거나 할 거나 그러면서 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잘 아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고 고생했다. 집에 가면 오늘 실컷 그림이 하면 되겠네. 빗질도 좀 해야겠다. 다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가지고 네. 씻어가지고 이거 가끔 발톱 깎을 때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래도 좀 효용성 있어요. 이거 못 보니까. 자, 실파 뽑고 집에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자, 왔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초코는 무사히 중성화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자, 나와.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드디어 카라가 없어. 시원해. 아이고 그루밍도 할 수 있고. 아이고 예뻐요. 상 그 봉화 부위가 간지러운가 봐요. 막 열심히 앓고 있는데 살짝 피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간지러운가? 이렇게 막 뜯으니까 카라를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걸 계속 뜯거든요. 초코야 고생했어. 초코야 고생했어. 괜찮아? 응? 아마 한동안은 이렇게 계속 그루밍을 할 것 같아요. 그루밍을 2주 동안 못했거든요. 아이고 털이 막 푸석푸석해졌어. 미안해. 뭐 얼굴도 긁고 눈곱도 떼고 마음껏 하렴. 자, 어쨌건 중성화 수술 무사히 진행이 됐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